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좀, 구경시키고, 또, 분갈이도 하나 하고, 또, 파키피덤 제가 아침에 영상 올린 중에, 파키피덤 하나가 지금, 병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구독자님들 댓글에 뽑아서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뽑으러 나왔다가요.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야 전화기 또 올려야 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말하자면 이제 밖에 내놓은 애들이야. 오늘 비 맞으러 내놨는데, 비 맞으러 어제 요거 영상에 찍었던 애들, 이거 온실로, 너무 물고파해서요. 제가 요거 내놨어요. 비 맞으라고. 오늘 비 요거 다 맞았고요. 여기서 다 말르면 이제 들어가, 하우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푹 젖은 거 들어가면요, 녹아요, 이것도. 요거. 요거는, 이것도 비 맞으러 내놨 애고, 요것도 새 아침 다육. 요거는 새 아침 다육 사장님이 주신 건데, 요 이름이 없나? 여왕벌. 여왕벌입니다, 여왕벌. 그런 아이고요. 또 요거, 기립적성. 요거는 우리 그저 순이정원님이 얼마 이제 선물로 그때 주신 건데, 너무 쪼글쪼글해서 이것도 비 맞으러 내놨고요. 린들레금, 요거는. 이거는 우리 집에서 천대꾸러기예요. 제가 옮겨줄 새도 없네. 분갈이 할 새도 없고, 그래서 아무 때 놔둬도 그냥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얘도 이제 이렇게 제가 물준 기억이 없어서 이것도 이제 비 맞추려고 내놨던 애고, 이거 아침 새벽에 3시에 나와서 내놔가 비 흠뻑 맞았습니다. 이거 좀 달고 이제 그거 말려가지고 벌써 이거 밖에 놔둔깐 바람에 말랐어요. 지금 오후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지금. 오전에 다 거친 상태고. 이것은 밖에 내는 애들은 요거 다 맞고 있지만, 이건 하우스에 있던 애들, 지금 이거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 한 열흘 됐어요. 요거는 이제 바위솔입니다. 바위솔. 바위솔도 많지만은요, 요렇게 이제 귀환종들 있잖아요, 새로 나온 애들. 요것도 이제 새 아침 다육에서 제가요 얻어온 겁니다. 새 포트인데, 요거는 이름이 마호가니. 마호가니, 마호가니, 예. 마호가니라네. 요거는, 딤파이어, 새아침 다육. 새아침 다육. 요렇게. 엄청 이쁘죠? 요거 이제, 요 자구가 요 뺑돌 있었는 거 제가 요렇게 다 떼어가 놨어요. 떼어가 심어줬어요.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구 불리기. 그냥 놔둬 갖고 심으면요, 어차피 얘는 이제 몇 년이면 죽더라고요. 한해 지나면 꽃 피고. 이제 얘들을 바라봐야지. 예. 그 요것도 다른 아이죠. 카시오 조금 그것도 썼네. 하베 더 보이래요. 이거는. 자, 이런 애입니다. 요것도 다 떼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3종, 세 가지. 이제 요거 기대됩니다, 전요. 우리 집 바위솔 많지만은 요것도 새로운 아이니까요. 이거 잘 키워보겠습니다. 잘 키워갖고 이제, 또 없는 분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자, 이러고 이제, 제가 하우스 들어가서 다른 거 이제 찍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대문, 밖으로 나가는 문. 저만의 다니는 단입니다. 이제 애들은 뭐 일로 생전 안 다니니까. 제 차도 이제 여기 딱 옆에 있어요. 아주 옆에 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테라스 있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 요 하늘은 하우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른 걸로 이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거 파키피덤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 올리는데 그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것도 선물 받은 애인데요. 제인이 다 여기서 주신 건데, 요거 이제 가지고 올때 이거 밑에 하엽 빨리지라고 이제 가위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이래 물러진 거예요. 제가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댓글에 이거 뽑아가지고 빨리 이거 정리 깨끗이 해가지고 냉장고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또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뽑으러 이제 하우스 나왔다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게 된 겁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띄우니까요 깨끗해요. 그냥 뭐 무르고 그런 거 없어요. 뿌리 자를 필요 없이 그냥 이래 갖고 이제 한번 말려 그냥 말리 가지고 심을 심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름 나도록 놔두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쭈글쭈글합니다. 이거 물을 흡수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부터 이거는 분갈이 금방 방금 헹굴 절준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살려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깨끗하잖아요. 안에 띠 보니까요 아주 깨끗하고 그냥 목대도 굵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말리도록 할게요. 네. 뿌리도 깨끗하고 뭐 이만하면 뭐 괜찮아요. 계속 말려 잘 말려서 이제 한번 심어보든지 뭐 그냥 이제 화분에다 꽂아가지고 여름 놔든지 둘중 하나 선택할 거예요. 네. 아유, 진짜 여름 되오니까 이제 이런 일도 슬슬 생기고 실감이 나네요 이제. 아유, 제가 팔 토시도 하나는 뻗고 하나는 끼고 막 그러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요 이제 요거 이렇게 접어두고 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아이는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이거 초창기일 때 유튜브 시작하고 초창기일 때 이제 이거 한 겁니다. 이 행복한 꽃그릇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청색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에다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뽑아볼게요. 막 뿌리 막 엄청 세게 박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뭐또 모르고 이제 심을 때니까 막 보세요. 이거 상토도 막 많아 보이죠? 또 밖에서 비 맞아 받고 네 밖에 있었어요. 난 그냥 오는 비다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네요. 뿌리도 잘막 왕성하고. 뿌리가 막 굵직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얼마나 굵은가. 상토를 많이 섞은 것 같아요, 이거. 아유, 뿌리도 엄청. 아까 내가 이제 새로 심어줄 때는 된것 같아요. 이거 초창기 때니까 큰 거를 샀죠. 그때는 뭐 모르고 막 배추같이 생긴 걸 사다가 심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화분에다 바꿔줘야 되지. 네, 요거 이제 깔망도 깔았어요 지금. 난석 좀 깔고 난석을 안 씻었더니 시처가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합을 요즘에 제가요 많이 해놨어요. 아주 20kg짜리 하나 다 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배합해놨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샀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뿌리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제끼 가지고 깔 이렇게 눌러 놓고는 이제 흙을 넣으면 돼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다육이 키운 지 지금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험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쳐 주는 거는 못 해요. 제가 키우면서 조금 경험 좀 얻긴 얻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경험 조금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크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가. 그 늪대대 큰 데다 심어 놓고는 이거 자리 차지만 하고 그랬어요. 그 밑갈 실어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그래 놔뒀는데, 언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물 싹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얌전하게. 그래,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나서요. 이렇게 합니다. 딱 맞죠, 여기 화분에. 자, 이렇게 분갈이 이제 끝났어요. 어떠세요? 그래도 진짜 옷이 날개라고 이제 요 예쁜 화분에다 심어주니까 훨씬 인물이 낫네요. 그쵸? 너무 예뻐요. 아, 진작에 이렇게 심어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좀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또 주말이니까 집에서 맛있는 것들 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